친구들 유애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. 시험에서 아는 문제가 아마 없을 것 같았어요. 거의 공부를 못했거든요. 고등학교 데뷔한 다음에. 네. 그래서 대학을 갔을 거 없는 성적이었고, 대학은 진짜 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가는 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가서 공부를 지금 열심히 못할 거라서 시간 낭비로 제가 지금 많이 간다고 하면 막 멋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공부를 못해서. 저 애기 때부터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.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했던 게 내가 절대로 다른 애들 학교 대학교 열심히 다닐 때 노래만 부르면서 띵가띵가 놀지 않겠다. 막 화성학도 배우고 막 공기도 배우고 작곡도 해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약속을 하니까 아빠랑 엄마도 이해를 해주셨어요. 작은 나란 존재 나도 짓밟지 말고 나와 같이 가 무슨 그 던지 너의 그 말도 과한 게